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앞뒤가 다 꽈배기로 이렇게 무늬가 나오게 뜬 건데요. 보시면 이제 목도리를 뜨고 있는 거예요. 벨벳 소재로 목도리 뜨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앞쪽에는 세코 꽈배기, 뒤쪽에는 두코 꽈배기, 한코 꽈배기 이렇게 번갈아 번갈아 뜨면서 이렇게 뜨고 있는데 떠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색실로 이거는 한번 떠서 보여드리려고요. 좀더 얇은 바늘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바늘이 다 어디 갔나 이거밖에 없네요. 이걸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코를 잡는 것부터 해서 보여드릴게요. 코는 제가 요거는 32코를 잡았는데요. 요거는 대략만 보여드릴 거니까 그냥 한 12코 정도 잡을게요. 이게 5의 배수 플러스 2코를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잡고 여기에서 가운데 코를 잡는 거 이렇게 보면 가운데로 바깥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와서 요 손가락 사이에 넣고 다시 이렇게 감아서 엄지 요 사이에 아까 구멍에다 넣어서 이렇게 그러면 두 코가 생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하나 둘 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하고 잡아당기고 하나, 둘 잡아당기고 하나, 둘 잡아당기고 이렇게 해서. 12코를 잡아볼게요. 하나, 둘, 잡아당기고 반복해서 12코를 만들어 주세요. 실제 뜨실 분들은 크게 맞게 저는 32코를 아까 요건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맞게 코를 만드시면 돼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12개. 하나 더 됐네. 이렇게. 이 상태에서 17개를 만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17코가 만들어졌고요. 그냥 무늬가 보여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처음에는 위에서 바깥쪽에서 안뜨기라 그러죠? 이렇게 요 줄이 있죠? 두 줄을 이렇게 바깥 안쪽으로 놓고 위에서 아래로 찔러서 한번 감고 이렇게 한번 감고 안뜨기로 이렇게 떠줍니다. 안뜨기로 두 코를 떠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실을 바깥쪽으로 빼서 겉뜨기 3코를 해줍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실을 안쪽으로 감아서 안뜨기로 2코 해줍니다. 하나, 이렇게 감는 거예요. 요거를 감는 거예요. 둘. 다시 바깥으로 빼서 겉뜨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다시 안뜨기. 하나, 둘. 다시 겉뜨기. 하나, 둘, 셋. 다시 안뜨기.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되셨죠? 이거를 다시 이제 돌려서 뜹니다.
자, 이번에는 첫 코는 뜨지 않고, 보시면 이런 무늬 있죠? 겉대기 무늬. 그리고 요거는 겉대기. 아래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찔러주는 거 있죠? 이걸 해서 코를 한코 빼주세요, 그냥. 그리고 그 다음 코는 이 겉대기 모양에 맞춰서 겉대기로 한번 떠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뜨기 세 개가 있죠? 실을 안쪽으로 갖고 와서 위에서 아래로 떠줍니다. 세 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으로 다시 이제 겉뜨기 하는 것처럼 실을 바깥쪽으로 빼서 여기서 이제 꽈배기를 넣을 거예요. 한코 꽈배기예요. 여기 두 코가 겉뜨기로 돼 있죠? 요거 한 코를 살짝 이렇게 구멍에 넣어서 이 상태에서 실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요 사이로 실을 이렇게 바늘을 빼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앞에 있죠? 그 앞에 있는 코를 이 상태에서 겉뜨기로 떠주세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구멍에다 이렇게 빼서 두 코를 한꺼번에 빼줍니다. 이렇게 하면 한코 꽈배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 실을 가져와서 겉뜨기 세코 떠줍니다. 자, 이제 겉뜨기 두 개가 나왔죠? 실을 바깥으로 빼서 꽈배기, 한코 꽈배기 해줍니다. 이두 코에서 안쪽에 있는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겉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안 빼고, 그러니까 코는 안 빼고, 그 앞에 코에 다시 한번 겉뜨기를 뜨고, 한꺼번에 두 코를 빼줍니다. 이러면 한코 꽈배기가 된 거고, 또 다시 실을 안쪽으로 갖고 와서 세코 겉뜨기를 합니다. 아니, 안뜨기, 안뜨기를 합니다. 둘, 이렇게 위에서 안쪽으로. 또, 요, 실을 다시 또 겉뜨기 하는 것처럼 바깥쪽으로 빼주고, 끝에 두 코는 그냥 겉뜨기 해주세요. 요 모양에 맞춰서 떠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됐고요. 다시 돌려서 또 떠보겠습니다. 돌려서 뜰때 항상 첫 코는 뜨지 않고 그냥 빼주세요. 보시면 모양대로 빼주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안뜨기 한 것처럼 돼 있죠? 그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찔러서 빼줍니다. 그리고 요거 겉뜨기 아니 안뜨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찔러서 안뜨기 하나 떠주고 그리고 실을 바깥쪽으로 빼주고 보면 세 코가 겉뜨기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보통은 이거를 할때 원래는 요두 코를 뺐다가 원래는 이렇게 꽈배기 뜰때 이런 도구를 이용을 하는데요. 두 개를 이렇게 두 코를 세코 꽈배기 할 건데요. 두 코를 먼저 빼주고 이렇게 여기다가 겉뜨기 이렇게 떠줍니다. 그리고 빼고 그다음에 아까 빼놨던 실을 코를 차례대로 하나씩 떠주는 거예요. 겉뜨기로 이렇게. 겉뜨기로 뜨고 또 하나 겉뜨기로 뜨고 이렇게 하면 꽈배기가 두 코, 세코 꽈배기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 그리고 여기 전또 다른 방법으로 뜨거든요. 좀 이렇게 이런 거 이용하는 게좀 귀찮아서 보면 이제 이게 겉뜨기 안뜨기 뜰 차례잖아요. 실을 안쪽으로 갖고 와서 안뜨기로 두번 떠줍니다. 여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찌르는 거죠. 그래서 안뜨기. 그리고 이제 겉뜨기 뜰 차례잖아요. 꽈배기 뜰 차례거든요. 여기에서 실을 겉뜨기 할 때처럼 바깥으로 내서 이렇게 보면 세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구멍에 겉뜨기를 해줍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겉뜨기를 해주고 빼지 않고 이 상태에서 이 차례대로 그 앞코에 있는 거 있죠. 여기에다가 차례대로 겉뜨기를 하나씩 해줍니다. 하나 했고 빼고 한코 빼고 다시 한번 한코 뜨고 빼고 그리고 아까 떴던 코 있죠? 이거는 그냥 빼주면 돼요. 보시면 꽈배기 나왔죠? 예, 이렇게 세코 꽈배기를 이렇게 저는 합니다.
또 이제 안쪽으로 뜰 차례니까 안뜨기 두코 떠줍니다. 안쪽으로 찔러서 두코 또 바깥쪽으로 실을 내서 또 꽈배기 뜰 차례예요. 보시면 세 번째 코에 겉뜨기를 해주고 이 상태에서 차례대로 요 앞코 첫 코에 겉뜨기 하나 하고 한코 빼고 또 겉뜨기 요한 코에 또 하고 빼고 마지막 코세 번째 코는 그냥 빼주고 이렇게. 그다음에 요두코 남았죠? 보시면 여기 안뜨기 한 차례예요. 안뜨기 두코 떠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양쪽으로 이렇게 꽈배기 무늬가 나와요.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떠볼게요. 아까 첫 코는 뜨지 않고 모양에 맞춰서 지금 겉뜨기잖아요. 그럼 겉뜨기 뜨는 요런 방향으로 코, 한 코를 쭉 빼줍니다. 근데 첫코 할때 이걸 좀 당겨서 빼줘야지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하고 겉뜨기 하나 떠주고 이제 여기 안뜨기 뜰 차례죠. 안뜨기 뜰 때는 그냥 실을 안쪽으로 옮겨서 안뜨기를 그냥 떠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안뜨기죠? 안뜨기 세 코. 그리고 여기 또 겉뜨기 두코 있죠? 겉뜨기 두 코. 이렇게 겉뜨기 하는 방향으로 실을 바깥으로 빼서 한코 꽈배기를 넣습니다. 꽈배기를 무늬를 넣을 때는 늘 겉뜨기 할 때만 꽈배기 무늬를 넣으면 돼요. 코를 한꺼번에 빼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겉뜨기 세코 뜨고 이제 꽈배기 넣습니다. 한코 꽈배기 여기 두 번째 코에 겉뜨기를 떠주고 그 상태에서 첫 번째 코에 겉뜨기를 떠주고 코를 두 코를 한꺼번에 빼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으로 돌려서 안뜨기 3개. 그리고 겉뜨기. 요 안쪽에 보면 요 겉뜨기 뜰 차례잖아요. 겉뜨기 2개. 이렇게 떠줍니다. 또 돌려서 떠볼게요. 돌려서 첫 코는 그냥 빼주죠. 요거 보면 이거 안뜨기 할 차례잖아요. 안뜨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바늘에 꽂아서 빼주고, 실은 좀 당겨서, 그리고 안뜨기 하나 또 떠주고, 겉뜨기 쪽으로 실을 바깥으로 빼서, 여기 보시면 세코 꽈배기잖아요. 세 번째 코에 이렇게 겉뜨기를 뜨고,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코에 겉뜨기를 뜨고, 첫 번째 코 빼주고, 또두 번째 코에 겉뜨기를 뜨고, 두 번째 코 빼주고, 세 번째 코는 그냥 빼주고, 이렇게. 또 이제 안뜨기 두개뜰 차례입니다. 안으로 실을 돌려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바늘을 찔러 넣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바늘 찔러 넣고, 실을 감아서 그리고 다시 또 꽈배기 뜰 차례잖아요. 실을 바깥쪽으로 빼서 세코 꽈배기 하나 둘세 번째 코에 겉뜨기 한번 그리고 첫 번째 코에 겉뜨기 한번 뜨고 첫 번째 코 빼주고 두 번째 코에 겉뜨기 한번 떠주고 두 번째 코 빼주고 세 번째 코는 아까 떴으니까 그냥 빼주고 다시 돌려서 안쪽으로 돌려서 안뜨기 두개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겉뜨기 하는 것은 겉으로 실을 또 빼서 세 번째 코에 겉뜨기 한 번, 첫 번째 코에 겉뜨기 한 번, 첫코 빼주고 또두 번째 코에 겉뜨기 한번 하고 두 번째 코 빼주고, 세 번째 코는 아까 떴으니까 그냥 빼주고. 그리고 여기 안뜨기 뜰 차례죠? 실을 안쪽으로 돌려서 안뜨기
두 번. 이렇게. 다시 또 돌려서 똑같은 방법으로 떠주는 거예요. 새콧가베기 했을 때는 이렇게. 이걸 돌려서 뜰 때는 새콧가베기가 이 뒷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새콧은 안뜨기를 뜨는 거고, 요두 코. 요두 코는 한 코가베기를 하는 거니까 겉뜨기 있는 부분. 돌리시면 여기 새콧가베기 했죠? 그 옆에가, 양쪽 옆에가 안뜨기잖아요. 요게 뒤쪽으로 봤을 때는 한코 꽈배기 뜬게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코 꽈배기 뜬 부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뜬걸 보시면 끝에 옆에 보시면 첫 코는 빼고 떴잖아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코는 빼고 뜨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겉뜨기잖아요. 첫 코는 겉뜨기로 빼고, 끈을 좀 잡아당기고, 겉뜨기 한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뜨기 두 번이죠. 안뜨기 세 번이네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는 지금 한코 꽈배기 뜰 차례입니다. 그래서 겉뜨기를 세번 해주고, 한코 꽈배기를 이렇게 겉뜨기로 떠주고 두 코를 한꺼번에 빼주고 다시 또 안쪽으로 실을 감아 넣어서 세 코를 안뜨기로 떠주죠. 이렇게 돌려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찔러 넣고 실을 감아서 빼주고. 자, 이제 또한 코가베기 겉뜨기로 실을 바깥쪽으로 빼서 두 번째 코에 바늘을 안에서 바깥쪽으로 찔러넣고 또한번더 겉뜨기 뜨고 두 코를 한꺼번에 빼고 다시 또 안뜨기로 세 코를 떠주고 둘, 셋. 자, 이제 겉뜨기 두 코. 겉뜨기 두 코. 이런 식으로 계속 뜨다 보면 무늬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처럼 이거는 지금 무늬가 잘 보이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는 잘안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눈으로 보면 그래도 잘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목도리를 뜨셔도 되고, 숄을 이런 식으로 해서 뜨셔도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이걸로 해서 목도리를 쭉 떠서 한번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원하는 길이만큼 떴고요. 이거를, 원래는 넣은 목도리처럼 할까 했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마감을 해서 여기를 꼬매고, 그렇게 해서 웜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이게 스판기가 원래 보통 뜨개질 같은 경우 스판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대충 한번 대보고 목에 대보고 좀 편안할 것 같다 하는 점. 저는 너무 조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조금 헐렁하게 해서 마무리해서 꼬맬 거예요. 지금 마무리하다가 지금 영상을 같이 찍어서 마무리하는 것 같이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지금 한 코를 뜨면서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한 코가 한쪽에 있고 이렇게 겉뜨기로 해서 마감을 해줄 겁니다. 겉뜨기 하나 뜨고 이 뒤에 있는 실 있죠? 요거를 앞으로 넘겨줍니다. 이렇게. 다시 겉뜨기 하나 뜨고 뒤에 있는 실을 앞으로 이렇게 또 겉뜨기를 뜨고 겉뜨기를 뜨면 이렇게 바늘에 두 코가 되잖아요. 뒤에 있는 코를 이코 앞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마감이 되거든요. 다시 겉뜨기 한번 뜨고 두코 있을 때 뒤에 코를 앞코로 넘겨준다. 다시 겉뜨기 뜨고
뒤에 코를 앞으로 넘겨서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줍니다. 이게 앞뒤로 꽈배기 무늬로 해서 떴기 때문에 웜머로 마무리를 해서 앞뒷면으로 다쓸수 있게, 아이고, 다쓸수 있게 그렇게 만들 거예요. 겉뜨기 뜨고 뒤에 코를 앞코로 넘겨주고 겉뜨기 뜨고 뒤에 코를 앞코로 넘겨주고 겉뜨기 뜨고 뒤에 코를 앞코로 넘겨주고 반복해서 끝까지 한 코가 남을 때까지 떠주시면 돼요. 마감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됐죠. 그리고 이거를 쭉 빼서 지금 이 실에 돗바늘을 달아서 돗바늘에 끼워서 꼬맬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꼬맬 거니까 요 코를 꼬맬 만큼 한이 정도 길이니까 요거에 한두 배, 세 배, 네배 정도? 네배 정도면 넉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을 끊어줄게요. 끊고, 아까 요코 있죠? 요거를 쭉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돗바늘 끼워서 그냥 꿰매주면 돼요. 꿰매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크게 뭐 딱히 정해진 거는 없는 것 같고 무늬가 이렇게 그냥 바느질 하듯이 꿰매주면 돼요. 꿰매서 올게요. 이렇게 해서 다 꿰매줬고요. 뒤집어서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꾸몄어요. 요 처음에 실 꼬랑지 실 있잖아요. 이것도 돗바늘 이용해서 마무리 해줘도 되고 이렇게 코바늘 실 이거 바늘 있으면 이걸로 잘 감춰주시면 됩니다. 이게 실이 잘안 보이네요. 돗바늘을 이용해서 감춰줘야 되겠어요. 여기를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잘 맞나 모르겠네. 제가 해봤는데요. 잘 마음에 들게 꽉 조이지 않고 적당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6이니까 40, 52cm를 뜬 거거든요. 근데 너무 좀 이렇게 저는 헐렁한 거 좋아서 이렇게 뜨긴 했지만 본인 목 사이즈에 맞춰서 뜨시면 됩니다.